무기랑 옷이랑 신발 이거 좀 세트로 좀 맞추고 싶은데 좀 불편하거든? 야 무기 포기하.. 오! 네 개 남았다. 에이씨. 야 그만해 그만해. 끝이 없어. 이거 내가 볼 때 메비우스의 띠야. 아니요. 자 오늘 컨텐츠는 로얄스타일 500개와 300억 정도 마스터피스 할 예정이고요. 자 이번 스라벨 세트는 요거예요. 근데 요게 요즘 평가가 좋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스라벨 망토랑 옷이랑 신발이 이뻐서 5년 뒤에 한 300억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아 근데 신발은 좀 2년 더 걸려. 신발은 한 7년? 아니 섭종이 빠를 듯 그러시는데 메이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. 자 45개짜리가 10개 450이죠? 그리고 10개 총 110만원치구요. 5년 뒤에 전부 다 팔아서 바로 큐브값 하겠습니다. 그 메이플 소리는 이제 존버 타는 메타라고 이 로얄을 전부 다 깐 다음에 한 5년만 버기시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. 얘들아 첫발이 끝발이다. 간다. 자 오리발풍선 보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강동원입니다. 이 뭔 개소리야? 알았어 미안해요 미안해요. 총 스라벨이 75개 나와야 돼요. 75개. 눈 감고 10개 까면 잘 나옴. 이제 저딴 말 하지 마세요. 와 45개 스라벨 4개 실화야? 한 7개 나와야 평균 아닌가? 그럼 나와. 야 이거 백국의 리액션 좀 시키지 마 진짜로 씨. 야 나 이거 할 때마다 진짜 현타 와 진짜로 얘들아. 이거 좀 그만 시켜 진짜. 꿰꿰고리야 끼고 돌려달라고? 왜? 아 저 생긴 거 좀 그런데? 와 스라벨 진짜 안 뜨네. 고 잘 나오네요 갑자기.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귀여워.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. 뚜루루 뚜루 바닷속 뚜루루 뚜루 아기 상어. 제가 볼 때는 전자녀는 아기 상어를 제일 잘 불러요.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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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네 그냥? 환희 형 로얄 광고비 받은 거예요 메이플에서요? 존나 잘 팔리는데? 내가 광고를 해야 되냐 굳이? 야 왜 이렇게 잘 뜨지? 오 나 오늘 로얄 좀 되는데? 야 근데 망토가 너무 많이 나왔다. 이거 무기 좀 나와야 되는데. 와씨 아이 하이 아이 골렘 어떤 새끼야 골렘 송환 씨. 아 골렘 어떤 새끼냐? Hello. 황희의 엄마 이씨 저 새끼 아이디가 욕을 할 수도 없고 진짜로. 아우 야 스라벨이 갑자기 안 뜬다. 다섯 개 안에 안 뜨면은 메이플 접습니다. 하나. 역시 넥슨은 협박을 해줘야 됩니다. 자 버그 좀 쓸게요. Nope. 아 꺼졌네. 오 좋아 좋아 마지막에 옷 나와주네.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500개를 깠습니다. 자 총 몇 개 나왔냐면요 69, 70, 71, 72, 13, 14, 75, 76개! 와 평균보다 한 개 더 벌었다. 야 근데 애들아 나 이거 무기랑 옷이랑 신발 이거 좀 세트로 좀 맞추고 싶은데 좀 불편하거든. 자 50개만 더 까볼게요. 와 오리 존나 많아 진짜로. 와! 아! 와 주작이네 이거. 연속으로 나와줄거야 그럼. 그런만큼 스라벨 모자 모자 두개? 이거 곤란한데. 제발 스라벨 나와도 좀 망토 모자 제발 그만 그만. 야! 그만 좀 나오라 그만 그만 이씨. 몇개 몇개야 이게 이씨. 60개 까면 9개 나와야 평균이에요. Nope, nope, nope. 와씨 오리 새끼들 진짜로.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. 여기서 무기 한 4개 정도만 뽑아보자. 형님 아들이 메이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? 같이 할 건데요? 난 아들 게임해도 돼. 풀템 다 맞춰줄 거야. 템 좋으면 인기 많아. 어떻게 할 거야? 아들이 학교 들어가서 아빠 직업란에 히어로? 어우 상관없어요. 너 아들이 루컨마 23성 누르다가 터지면 어떡함? 그럼 본때를 보여줘야지. 뭔 소리야. 그거는 용서 못하지? 호접하냐고.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. 경매장에 오리 49만원이야? 한 1억은 나오겠네요 그래도. 자 한 번만 더 할게 한 번만. 와씨 나 이거 억울해서 잠 못 자. 원래 20개에 3개 떠야 평균인데 이번에 6개 쓰면 되잖아. 지저님 10개 감사합니다. 치쌀보다 더 살살 녹는 황희영 메소 레알 박도둑. 에 찐막 찐막. 자 무기 이제 나와줄 것 같습니다. 하나 더. 와! 야 근데 이게 보면은 신발도 하나가 있어요. 그럼 또 무기를 두 개 뽑아야 세트가 하나 더 되는 건데? 아 되게 불편하네 그죠? 아오 우리 새끼들 진짜로! 20개만 할게요. 두 개 정도만 띄우면 되니까. 야 신발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 타이밍에? 와 이런 무기 세 개 뽑아야 되는데? 어이씨 진짜! 왜 무기 안 나오지? 버그인가? 3분
30분 뒤 암흑이 5개 뽑아야 하네 하. 지금 무기를 몇 개 뽑아야 되죠 여러분? 5 무기 5개 갑니다. 와 무기 존나 또 이거. 야 무기 확률 낮냐? 아 확률이 제일 낮아? 그럼 찐막하고 그만하자. 나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죠. 야 나도 이거 내 매소 쓰는 건데 내가 일부러 하겠니? 그냥 무기 포기하.. 오! 4개 남았다. 에이씨. 야 그만해 끝이 없어. 이거 내가 볼 때 메비우스의 띠야. 아 이런 갑자기 또 신발이 나와주네 짜증나게. 오늘 간 로얄이면 국밥이 몇 그릇이야. 응 어차피 5년 뒤에 오늘 간 게 뭐 현금으로 한 200 몇십만 원 치면은 5년 뒤면은 1조 정도 나올 거야. 야 진짜 찐막. 아 스라벨 좀. 아! 아! 안해. 자 일단은 마라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저 무기 좀 불편하긴 한데 일단은 300억치만 좀 지르려고 하거든요. 제가 이번에 마라벨을 하는 이유가 이유가 뭐냐면 소원 배달 옷이 지금 많이 없어. 이거 제가 볼 때 5년 뒤 300억뿐만 아니라 600억도 돼요 진짜로. 그래서 저는 이거를 노리고 그냥 오지게 뽑는 겁니다. 야 여자 거로 할까 남자 거로 할까? 근데 해커는 여자 게 비싸. 지금 묵혀진 게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. 묵혀진 게 많으면 10년 뒤에 팔면 돼. 기다리는 연수를 올리면 돼요. 자, 요 정도 한번 비싸면 달려볼게요. 한 200억 친데 일단은. 아씨, 마라벨 이거 뜨면 안 되네. 이건 10년 뒤에도 안 팔릴 것 같은데. 그러지! 배달어! 두 개. 남자 소원 배달도 이뻐. 우와! 무기가 이게 조금 뭐라 해야 되지? 어우 이런 거 쓰레기예요 이런 거. 근데 이런 것도 남들이 안 묵히니까 비싸지지 않을까? 원래 장사란 게 그런 거거든? 기다려봐 한번 껴보고. 하인즈도 아니고 아이씨. 확실한 거는 이 소원 배달 옷이 제일 이쁘니까. 아우씨 진짜 옷은 이게 문제야. 옷은 마라벨이 문제야 마라벨이. 소원 배달 옷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. 그렇지! 일단 소원 배달 6개째고요. 5년 뒤 1800억. 일단 오늘 300억 썼는데 소원 배달 옷으로만 6배 벌었어요 지금. 모자 마라벨도 세트로다가 하나 만들어놓자. 그러지! 소리야 그 한번! 와 드디어 떴다 씨. 근데 무기가 아무래도 헤어 쿠폰 뜰 확률이 높긴 해요. 레드라벨일 때 10%라고 합니다 10%. 그러지! 야 이게 무기가 답인가? 그냥 헤어 쿠폰 노리고 그냥 무기만 할까? 여러분 저 나 하나만 물어볼게요. 앞머리가 길어가지고 눈썹을 가렸잖아. 눈썹이 있는 게 이뻐요? 없는 게 이뻐요? 그러니까 눈썹이 있는 게 반반하자고? 뭐 양념반 후라이드 반이야? 와 스라벨 재료가 무슨 2억이야? 야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. 이거 스라벨 싼 거야. 로얄이 원래 5천만원 하잖아요 한 개당? 그러면 4개 값인데 로얄 4개 깐다고 스라벨 나와? 안 나오잖아. 내기 할래 내기? 그럼 나온다 24시간 안 나온다. 24시간 차감. 72시간 있는데 24시간 깎는 거야? 안 나와야 내가 이기는 거지. 와 이거 너무 좋은 확률 아니냐? 야 15% 확률인데 순백 주면서 5개 정도 지르는 건데 야 씨 안 나와. 갑니다 바로 갑니다. 아 진짜 주작인. 와 진짜 평소에는 안 나오더니 X끼가 한 방에 나오네. 아니 솔직히 이게 좀 어이없네. 무또 한 번 해주냐? 다시 내기로? 어? 아까는 존나 안 나오더니 갑자기 왜 한 방에 뜨냐고 진짜로 진짜 아우 진짜 넥슨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이씨. 밑에 로얄 세계는 손도 못 대네. 영주 여장 걸고 오케이 영주 여장 좋다. 영주 지금 헤드셋 끼고 롤 하고 있어가지고 안 들리나 보네. 개이득. 아 그럼 영주한테 내가 물어보고 올게. 영주야 형을 위해서 24시간 걸고 네 여장 걸고 해도 되냐? 로얄을 네 번을 지를 건데 스라벨이 뜨면 너 여장이고 안 뜨면 내 24시간 차감이야. 확률 괜찮아. 영주가 이걸 받아주네? 좀 생각 웬데? 30살이 20살 팔아먹는 수준 레전드. 미성년자 폭행 감금까지 모자라 이젠 성적 도외라. 뭔 소리야 정로가. 미성년자 아닙니다 20살입니다. 아니 그럼 24시간 걸고 한 번 더 하자. 한 번만 할게 연습 한 번만. 이야 방송 천재 거북함 도전! 끝이! 좋습니다! 가자! 어리발 풍선! 야 근데 무기가 좀 헤어 쿠폰이 좀 잘 나오는 느낌인데 무기를 좀 갈까? 아우 삼지창 이건 돌릴게 얘들아. 바로 해쿠 놀입니다. 해쿠? Nope. 아우 야 무기 할 게 못 된다. 해쿠! 자라레스크! 야 옷에서 나왔다 옷에서. 와 근데 옷이 그래도 안전자산이야. 아 옷으로 해야돼. 야 아니면 레드라벨 무기만 좀 살까? 레드라벨 무기로 한방에 노리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. 오늘 마지막 마라벨 해크로 장식하고 가자.
일단은 망하진 않았다. 어, 다 잘 나왔는데? 근데 이거 좋아, 이거 좋으면 뭐 하냐고. 육성을 해야 되는데 큐브운이 좋아야지. 자, 마스터피스 방송 녹화를 종료합니다.